역술가 보은이 꼭 집어주는 7월에 운수 대통하는 띠 세 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2024년 양력 7월을 맞이하여 뜨거운 열기만큼 운수 대통하는 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띠와 해당 띠의 운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7월에 운수 대통하는 띠는 돼지띠, 토끼띠, 뱀띠입니다. 이 세 띠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가면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7월을 크게 운수 대통하는 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각 띠의 구체적인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땅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있는 돼지띠. 돼지띠는 7월을 맞이하여 편인과 편간에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편인은 문서운을 만들어내는 십성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는 등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요. 편간의 운을 맞이하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2월은 돼지띠에게 삼합관계가 형성이 되는 달인데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서로 긴밀하게 화합을 하게 되면 재물운과 사업운은 물론 애정운까지 삼박자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미혼인 분들은 연애운이 상승하여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은 7월에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빠른 발로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토끼띠. 이 토끼띠는 7월에 편관과 편재의 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번 편관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십성으로 이를 극복하기만 하면은 이기 속에 행운이 되는 겁니다. 큰 보상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인데요. 편재의 운이 들어오면서 재물운이 급상승하여 경제적으로 막힌 숨통이 확 트이면서 여유로워질 수 있고 투자나 사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재물운을 늘릴 수 있는 달입니다. 사막관계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화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7월은 토끼띠에게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달이지만 이를 극복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달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신비한 지혜와 재능을 가진 뱀띠입니다. 뱀띠는 12월에 편재와 식신의 운이 함께 들어오는 것은 뱀띠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재가 재물운을 높여주면 식신이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주니 이 두 가지 운을 잘 활용하면 큰 대박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뱀띠는 7월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달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운수 대통할 띠 3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닌 띠 운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띠든지 자신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 7월을 더욱 알차게 만들 것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7월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